지인 통해서 종신보험 가입하셨다고요? 그럼 얼른 정리하세요. 정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 지금 회사에요. 지금 시각은 8시인데요. 오늘도 역시 신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단 어저께 토요일날도 예,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고요. 어저께 저녁 때는 저희 마눌님이죠. 예, 저 하늘 같은 우리 마누라가 저 생일이어서 밤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4월달에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다시피 보험료 인상 예정 이율로 인해서 또한 보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월화수 딱 오늘까지 딱 4일 남았는데요. 얼른 저 보험왕 유튜브 보시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뭐 저번주에도 그랬지만 3월달에 지금 거의 온라이트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희 보험 실장님들 저희 10명 정도가 지금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긴 하지만 바쁜 건 제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짧게 종신보험의 함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은 거의 다 보면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2000년 중반서부터 한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대부분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카페 블로그 통해서는 종신보험 거의 가입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가입하는 건 정기보험이에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은 이렇게 했을 때 40세 남성 기준으로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해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40세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정기보험은 순수 소멸성이기 때문에 20년나 20년 만기 아니면 내가 40세면 20년만 납입하고 60세나 65세까지만 보장받고 없어지는 거죠. 자, 사망보험금을 왜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막내 자녀가 성인이 돼서 나중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혹시 모를 한 가정에 가장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이죠. 보장자산을 남겨두는 의미에서 사망보험을 하는 건데요. 60세나 65세 지나서는 솔직히 종신보험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물론 종신보험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은 연금전환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연금전환하면 사망보험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 100% 이상 초과해서 연금전환을 못해요. 오래전에 납입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20년 납입 기준일 때 30년에서 40년 정도 돼야 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분들은 거의 10년 납입으로 안 하죠. 왜냐? 요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종신보험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한다. 그러면 15만원만 하고 15만원 추가 납입해도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저축의 의미이고 솔직하게 사망보험금만 순수 원하는 사람들은 뭐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길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처럼 솔직히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대표 부분들이 상속 아니면 CEO 플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이제 뭐랄까 법인 영업하신 분들 어떤 기부앤테크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소기업 뭐 정책자금 그런 거 받아주면서 중간에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라 이러면서 가입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거의 그냥 종신보험 필요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친인척이나 가족 아니면 한 달이 곁다리 걸려서 지인분들이 아 종신보험이 좋습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가족들 어떡합니까? 나중에 안 죽어도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연금전환 가능합니다. 아니면 CI보험이 있기 때문에 중대질병이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걸리면 사망보험금에서 50% 혹은 80% 선지급해준다 이러면서 가입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솔직히 종신보험이 맞지 않는 추세예요. 왜냐? 종신보험은 예전에 빅3죠. 네. 가장 많이 판매했던 S생명, 그리고 H생명, 그리고 K생명. 요 빅3가 거의 생명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한 50% 이상 차지하는데요. 얘네 세 개 회사들이 거의 CI 종신보험이 많았어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시에만 선지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설계사는 일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보다 수당이 정말 짭짤해요. 그만큼 설계사가 좋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보장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이 높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 결론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장받기 힘들다. 이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 세 개 회사가 갱신형 구조예요. 그래서 평생 보장받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3년마다 보험료가 쭉쭉쭉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20만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허덕인다. 그래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으로. 그거 제가 저번 며칠 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암도 유방암이나 생식기암, 전립선암 이런 게 일반암, 통 크게 보장이 안 되고요. 유사암이나 소외암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인데 폭넓게 뇌혈관이나 뇌졸중 보장이 안 되고 정말 보장받기 힘든 뇌출혈, 질병 코드 3개 코드다. 급성 심근경색도 똑같아요.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급성으로 진단받은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나머지는 정말 간이, 심장이 쪼깃쪼깃하다 답답하면 협심증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와요. 그래서 협심증이 진단받는 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이 필요하다. 근데 생명보험, 특히 이 빅3 회사들은 설계사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암, 생식기암, 갱신형,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이 아니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 그 보험료가 비싸다. 근데 자녀들 15세, 20세, 25세 이런 분들 사망보험금 왜 1억? 아니면 5천만원. 근데 20만원, 30만원. 나중에 뭐 특약을 정말 갱신형 다 빼서 손해보험쪽 가입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망보험료도 예를 들어서 뭐 10년납, 5년납이어서 빨리 끝나면 모르겠는데 20년납. 근데 거의 다 대부분 5년, 7년 납입했어. 앞으로 13년 납입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 지금 해지하자니 지금 납입한 보험료에 거의 50%채 못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호망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질문해 주는데요. 대부분 납입했던 보험료에 아까워도 계속 유지하는데 그러면 더 큰 손해가 있어요. 과감히 빨리 자를 건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네, 20년 꽉 채워도 납입했다 할지라도요. 거의 30년, 35년 돼야 납입한 원금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 거의 4, 5년 이내에 2배 이상 됐는데 뭐 연금, 진짜 국민연금보험도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주는데 종신보험이나 민영연금이나 이런 거는 물가상승률 해지를 못해요. 그래서 20년 전에 짜증난 그 500원 게 지금 5천원, 6천원 됐고요. 지금은 5, 6천원짜리도 없어요. 7, 8천원이죠. 근데 앞으로 20, 30년 후에 납입한 원금이 돼봤자 그 원금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때 시점에서. 안 그래요? 차라리 변액종신이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플러스 투자 수익이 좋으면 플러스 알파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근데 유독히 심한 데가 빅3다. S생명, K생명, 그 다음에 H생명.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가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저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보자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서 진짜 안 좋은 부분들 1부터 10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수술비도 1종부터 5종, 그 전에 1종부터 3종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임플란트 하면 2종에 나오지 않나요? 하고 하는데 2종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치저골 이식 수술, 뼈 이식 수술 했을 때 2종에서 나온 거지 단순하게 임플란트로 이제 나사 박았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잘못 아셨고요. 이번 일당도 손해보험처럼 첫날부터가 아니고 4일째부터 만원, 2만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진단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성인 질병 수술비, 성인 질병 입원비.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실비도 다 케어가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수술비가 뭐 질병 수술비 폭넓게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 5종까지 뭐 1000만원, 3종일 때 뭐 200만원, 100만원. 네, 그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뇌혈관 허혈성 수술할 때 아니면 5대 기관, 비관혈, 관혈 보장할 때 몇천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고 달랑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저는 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요. 아까에도 다른 분이랑 설명했을 때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데 그 설계사가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을까요? 설계사 본인도 종신보험에 가입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종신보험을 추천해주죠? 먹고 살라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설계사분들이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설계사분들 많이 좀 디스하고 하는데 저도 같은 설계사인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분이에요. 초땡땡 아시잖아요. 설계사 욕하는 사람. 근데 일단 저도 욕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책임하고 그냥 이 수당에 멀어서 가입한 설계사분들 보면 좀 무책임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장력도에 있는 증거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앞으로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 4월 이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도 꼼꼼히 따져서 종신보험이 통합적으로 다 보장이 된다는 거 진짜 모순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의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설계사분들도 솔직히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가입자분들도 설계사 지인분 믿고 그냥 막연하게 가입하신 분이니까 뭐 이미 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 일요일이니까 저도 빨리 가서 일하고 업무 진행할 테니까 제 영상 보신 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이제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